있으시면 만약에 잘못 들어간 사이즈를 만들려고 합사 넣어서 하는 과정이 잡아들면 손해보실 가능성이 같이 찍어봐요. 키를 잘못 들어서 저만한 스피커가 없어요. 아, 소리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듣다 보니까 키는 생각보다 계속 발달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 넓은 데서는 아바타로도 끝나고 아, 남자 성질 남자라고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단체로 인해서 우리가 소리도만 나요. 말 그대로 환영을 한다고 하면 환영을 저번 높이가 이렇게 됐다고 남자들 높게 듀오 정도가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성능이 좋고 사실은 저 스피커의 고용의 에너지나 이런 거 근데 오디오 듣다가 이제 튀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데 키까지 이렇게 유명한 음악을 하이브리드 스피커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서 유명해지는 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여기에 그 윌슨 금액이 있어요. 알렉사 근데 그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알렉산드리아 바로 찾을 거야. 금액이 있을 거야. 걔도 이런 거는 못 쳐요. 만약에 30만원짜리 DH 샀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아 왜 액티브 서브워퍼가 왜 혼이에 무서운 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오디오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정도 금액에서 편의점으로 보내서 그냥 뭐 훨씬 더 합리적 한 번에 옛날에 모든 취미들이 그러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40만원으로 카메라도 사진 찍어서 비교하는데 사람이라는 점으로 그치 그쵸 줄이고서 제일 간단한 걸로 좀 꾸미려고 방법이 그때 방법에서 저 정도에다가요 중고만 하면 하나 붙이면요 왜냐면 그 당시 어떤 결국에는 좋고 나쁘고 떠나서 트렌드가 변한 건 많아요 기술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때 크레리아 마크레딘 등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랭 크리어 그 사람들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장은 그 공연장은 약간 예술의 담당 느낌 그러니까 약간 대드하고 약간 그냥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한데 요즘 트랙을 이렇게 보면 그때 저희 있는 색채감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DVD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HD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쪽은 훨씬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저거에다가 300D MTM 정도 했고 뭐 하시면 300D? 네.